오즈모 액션은 액션캠으로서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카메라이며 브이로그용으로 일상을 담기에도 충분한 전천후 카메라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일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한낮에는 여름이 된 것처럼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저처럼 창작 활동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건강관리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작업실을 옮기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들어와서 요즘 외부 작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외부 작업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작업하던 것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너무 외부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전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업하고 싶은 것들, 제가 의뢰를 받거나 외주 작업을 해서 하는 일들에 대한 분리,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작업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생각 정리할 시간들을 항상 갖는 편이라서 그런 시간들을 정리하는 습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투잡으로 원래 직장을 갖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유튜브를 저도 시작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말이 주저리주저리 길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오랜만에 선 이유는요, 저저번 주에 제가 DJI에서 새로 출시된 오즈모 액션을 구입을 해서 간단한 언박싱도 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첫인상들에 대해서 잠깐 짧게 리뷰를 하고 나서 후기 영상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주일 정도 오즈모 액션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어떤 기능들이 좋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즈모 액션이 되게 힘을 발휘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즈모 액션이 잘 활용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닝에서,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오즈모 액션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액션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와 함께 브이로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면 더 재밌겠다 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 보러 가시죠. 우선 저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요즘 웬만한 곳은 자전거로 이동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화면 녹화 겸 블랙박스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오즈모 액션을 다음과 같이 거치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락스테디 기능을 켜놓았기 때문에 주간에는 흔들림 없이 잘 녹화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는 락스테디의 효과도 감소되고 노이즈가 많이 생겨서 촬영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자전거에만 활용해도 훌륭한 액션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닝에서의 활용인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닝은 가슴이나 손목 거치대가 없어 미니 고릴라 포드에 액션캠을 연결해서 손을 감쌌는데 생각보다 편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골든아워, 즉 해가 지는 시간에 러닝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시간대를 맞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오즈모 액션을 손목에 걸고 러닝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뛰는데도 많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나믹한 스포츠를 할 때도 힘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좋아서 러닝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조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걷고 있을 때, 가볍게 뛰기 시작할 때, 제 속도를 내서 뛸 때, 그리고 마지막 전력 질주를 할 때 오즈모 액션을 손에 들고 촬영한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손을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질주로 뛸 때가 아닌 이상 흔들림은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손에 들고 뛰는 것이 아니라 어깨나 가슴에 마운트해서 달렸을 때는 더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즈모 액션을 손에 이렇게 연결해서 7km 정도 러닝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오즈모 액션이 셀피 카메라가 된다는 것 때문에 브이로그용으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액션캠이라는 이름답게 오즈모 액션은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을 할 때 생각보다 힘을 많이 발휘하는 카메라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후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즈모 액션이 브이로그용으로도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셀피 카메라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번 일주일 동안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즈모 액션은 액션캠으로서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카메라이며 브이로그용으로 일상을 담기에도 충분한 전천후 카메라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전거와 러닝 이외에도 백팩에 마운트를 해서도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정말 자연스러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등산이나 1인칭 시점의 컨텐츠를 만들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난삼아 카메라 하슈에 마운트해서 촬영해 보았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재밌는 그 시점에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주체가 되는 촬영이나 촬영 비하인드 컷을 촬영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오즈모 액션을 구매하고 또 움직임이 많은 상황 위주로 후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제 유튜브 콘텐츠에서 오즈모 액션을 많이 활용할 생각이고요. 다이나믹한 상황을 녹화할 때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오즈모 액션을 지금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성 넘치고 펌프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